오늘은 집에서 촬영합니다. 김쯤입니다. 이번에 겨울에 새로 장만한 옴니 230이라는 일본산 난로예요. 이 난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옴니고 일본 내에서는 이름 틀릴 건데, 근데 문제가 만든 회사가 보이시나요? 도요토미.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 난로예요.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난로는 이 회사 난로의 그 아이보리 색깔이었는데, 그거를 처분하고 이번에 블랙으로 샀어요. 근데 사고 보니까 전에 게 더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본래 개봉기 영상을 찍어놨었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그런데 메모리 카드 다 날라가가지고 지워져서 이번에 다시 찍게 됐는데 박스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그 정말 안 예쁜 파우치가 들어있고, 이거 보관용 케이스예요.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연료 넣는 그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있고, 뭐 그 정도가 다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자면,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제 그 열을 이제 그 증폭시켜서 좀 불빛을 연기도 안 나게 하면서 효율을 좋게 할 수 있는 이 구조죠. 국산의 그 어디 브랜드였죠? 만드는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거 사이즈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써보셨던 분들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연기가 많이 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등유 난로는 못 쓰겠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 일본산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 생각이 확 바뀌어요. 정말 일본산 제품은 냄새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 따뜻한 정도도 사이즈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따뜻해요. 그리고 뭐 어차피 따뜻하다는 말은 그만큼 연료를 많이 먹는 건데, 그렇다 해서 가득 채워도 밤새 캠핑 가서 밤새 틀어 놓고 아침에 보면 이제 앵코 나 있는 정도니까 충분해요. 캠핑장 가서. 요 근래 며칠 동안 계속 캠핑을 못 갔는데, 자, 우선 요거 그 내부에 있는 거 하나 걷어내면요, 이렇게 제가 한두 번 켜봤어요. 자, 불빛이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보통은 우리가 커버를 열고 불을 켜잖아요. 라이터나 뭐 성냥 같은 거 넣고 켰는데, 요거는 이제 이전에는 열 코일 같은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붙였어요. 여기 이제 점화 그 일명 이제 전기 라이터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연료가 들어있어서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잠깐 한번 해볼게요. 했다 끄면 되니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기 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시 좀 넣을게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을 이제 들어서 이제 성냥 갖다 대잖아요. 근데 저 코일이 나중에 다 되면 이쪽에 성냥 넣고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이에요. 자, 뭘 얘기해야 되지? 요즘에 그 직구로 해서 엄청 싸게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싼 거 사셔도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집에 들고 온 거는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뭔가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임시로 쓰려고 올려놓았는데, 이참에 영상도 하나 찍자 해서 지금 찍고 있는 중인 거죠. 다 이제 한글 각인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된 모델이니까. 그렇고요. 또 어떤 얘기 해드리지? 난로에 대해서 뭘 설명해 드릴까? 자, 그러면
불을 한번 켜봅시다. 자, 불을 켰습니다. 불은 처음에 최고 높은 그 심지를 최고로 높이 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불이 붙은 걸 확인하시면 바로 한 여기 보시면 이 게이지 표시를 한 10시, 11시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모델이면 조금만 더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로가 붙을 때 붙을 시간 동안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썼습니다. 10년 정도. 10년 정도 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본래 이름은 여기 보면 TEF라고 하는데 우드 스토브 팬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무동력 팬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개봉을 해보면 이게 군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관하는 하드 케이스가 튼튼해요. 그런데 굉장히 튼튼한 건 좋은데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죠? 사이즈가 너무 크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10년 동안 쓴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이에요. 모델명은 꽤나 오래됐어요. 뭐 말로는 TF3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세 번째 거쳐가는 건데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세 개를 쓴 게 아니고요. 세 개의 물건이 있었는데 이 제품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팔고 또 팔고 계속 이 제품 계속 쓰고 그러니까 신형 새가 구했다 해서 보는데 아 난 내 게도 좋아 이래가지고 그냥 내 거 쓰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 뒷판을 보시면 이런 좀, 좀 먼지가 좀 많이 묻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펠티어 소자, 그러니까 열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펠티어 소자가 들어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열이 쌓여서 이제 그 전기가 생성되는 건데 여기에 나사 조각 4개 사이즈만해요. 이만해요. 펠티어 소자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는 이 펠티어 소자는 이 제품 한번 바꾼 거예요. 그것도 고장나서 바꾼 게 아니고 내부 청소하다가 말아먹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 난로에 대한 내용보다 우드 스토브 팬에 대한 내용이 위주가 될 거예요. 우드 스토브 팬은 아까도 말했듯 우리나라에서 무동력 팬이라고 부르죠. 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성을 하면 이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 뜨거운 열이 이 뜨거운 열이 계속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텐트 위에만 뜨거워요. 실제 캠핑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발가락은 끊어질 것 같은데 머리는 뜨거워요. 텐트 안에 거실형 텐트 안에 난로를 피고 당연히 환기시켜야 됩니다. 저는 꼭 환기시키니까 환기창을 열어두고 이걸 난로를 피면 진짜 발은 너무 싫어요. 그 어떤 거를 해도 발은 싫어요. 근데 이 제품은 우드 스토브 팬이 돌기 시작하면 하단부로 열을 내려요. 그러니까 발이 안 시렵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은 전체적으로 공기순환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공기순환이 좋냐면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이걸 틀어도 방 전체가 따뜻해져요. 그냥 뭐 머리만 따뜻하고 위에만 따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명 보네이도 공기순환 장치와 같아요. 그런데 캠핑장에서 그 이거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그 저기 그 보네이도 같은 공기순환을 트시면 그 안에 생찬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워요. 그거는 순환되기보다 이거만큼이나 효율이 좋지는 못해요. 자,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저도 본래 플라스틱이에요. 순정이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을 다 녹여요. 사람들이 왜 녹이냐, 이게 열을 받고 회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센터 위에 올려놔요. 어떤 식으로 그러냐면 이렇게 그냥 올려놔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두면 이쪽에서 뜨거운 열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엄청 뜨거운 열이니까 이걸 결국은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 이게 세 번째라고 했는데 세 개를 거쳐갔다 했는데 그 두 개들이 전부 다 이게 녹았었어요. 그래서 아 쓰면 안 되겠다. 저 제품 쓰면 뭐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펠티어 소자는 하단부가 뜨거우면 상단부는 차워야 돼요. 찾게 만들어줘야지 전력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가 결국은 위에 밑에 면은 뜨거웠고 위에 면은 차워야 되는데 밑에 면이 너무 뜨거운 걸 계속 쬐면 그 뜨거운 게 위쪽까지 올라오면서 그 소자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럼 소자의 수명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손잡이를 녹였다는 말은 이걸 잘못 썼기 때문에 결국 녹인 거니까 이 제품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안 쓸란다 라가 되는 거예요. 색을 팔지 않고 다 군부대에 있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 중고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 나름대로의 이 우드스톱 팬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시 방향에서 점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최고로 올려요. 저는 지금 이게 최고로 올려 놓고 불심지 크기가 이 정도 돼요. 기름이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불심지는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가득 차 있으면 여기서 한 0.5mm 더 올라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5분? 그러니까 최고로 뜨거운 상태에서 5분 정도를 놔둬요. 그럼 이제 위에는 이제 저글저글 끓겠죠? 저글저글 끓을 때 중요 포인트예요. 자, 이거를 정면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정면으로 올리지 말고 요 바닥면 끝에, 최대한 끝에 이렇게 딱 붙여놔요. 자, 이렇게 최대한 벽에다 붙여놓으면 요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쪽 면은 난로하고 좀 벗어나 있고요. 또 한쪽 면은 난로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 소재니까 이쪽이 먼저 열을 받고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따뜻해질 건데 여기는 차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전체가 뜨겁지는 않아요. 여기가 차우니까. 그러면서 위에는 차워야 되고 밑에는 뜨거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빨리 회전해요. 지금 제가 올린 지 몇 초 되지도 않았거든요. 몇 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소자가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워야 돼요. 그럼 최대한 위에가 차운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밑에는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서히 뜨거워진다는 말은 밑에는 뜨거운데 위에는 찹지 않고 위에도 뜨거운 바람이 계속 올라오니까 서로가 동등한 온도인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돌고 아주 늦게 돌고 위에가 타버리는, 녹아버리는 증상이, 이 손잡이가 녹아버리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서 저는 녹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바꿨어요. 그냥 저게 더 예뻐 보여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팬이 이제 고속 회전을 하죠. 요게 아직 지금 이 난로에서 최고 회전은 아니에요. 본래 요거 한 두 배로 더 회전이 많아질 건데 이 우드스톱 팬이 본래 그 대형 화목 난로에서 쓰는 건데 한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난로의 열량보다 한 5배 이상은 셀 거예요. 그게 올라오면 회전 속도는 더 빨라요. 그리고 이거보다 화력이 떨어지는 데 쓰면 당연히 전력도 조금밖에 안 나니까 저속으로 회전을 해요. 자, 요 정도 이제 도시면 그냥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요 정도 돈다라는 말은 한 최대한 뜨겁게 해놓고 올려놓고 회전이 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한 5분쯤 있다가 센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니면 또 이쪽을 만져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직 전 뜨겁거든요. 뜨거우면 조금 이따가 내려오시고 여기가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따뜻해져요. 아, 시원해져요. 그러면 이제 센터로 옮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센터로 옮겨볼게요. 자, 센터로 옮겼습니다. 자, 이 제품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캠핑장에서 이 난로와 딱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일체형 같아요. 거의 일체형 같아서 그 다음 또 상단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뻥 아니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궁금해 하시는 풍량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이제 최고 풍량, 이 난로가 할 수 있는 최고 풍량인 것 같은데 티슈 하나 가져왔어요. 요걸 여기다 대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턱 달아붙어요. 그냥 자, 안 날아가는 것 같은데 슥 이게 쭉 달아붙어 보여요. 다시 쭉쭉 달아붙어요. 요 정도 풍량이 나와요. 담배 연기에 내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한풍기 나오듯이. 자, 그리고 하단부에 또 바람이 얼마나 또 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밑으로 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찬 공기들이 이런 건 다, 또는 따뜻한 공기들이든 뭐든 다 먹어서 일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자, 휴지 대볼게요. 티슈 이런 식으로. 나 움직여봐. 네, 끝에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러플러플러플. 이게 벨 거 아닌 것 같은데. 벨 거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가지고 뭐가 따뜻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영하 10도의 캠핑 텐트, 거실형 텐트 안에 이거 펴놓고요. 최대 화력으로 펴놓고. 한쪽에 이제 한풍하기 위해서 한풍 쪽 라인 좀 살짝 열어놓고요.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반팔로 입고 있어야 돼요. 열 많으신 분은 진짜 반팔로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캠핑장 안이 후끈후끈해져요. 요거는 구하실 수 있다면 강력 추천하는 게 오드스토브 팬이에요. 그리고 난로는 냄새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기동성은 별로죠.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 또 엘리베이터로 접혔다 폈었다는데 냄새 안 나는 거와 그 다음 따뜻한 걸로는 토요토미 옴니 못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뭐 요즘 신제품 나왔나 모르겠는데 화목 난로나 뭐 가스 난로 이런 거는 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등유 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등유 난로 중에는 이거 쫓아갈 만한 거 아무도 없어요. 정말 냄새 안 나요. 예민한 사람도 켤 때와 끌 때만 관리를 해주시면 냄새 전혀 안 나요. 자,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